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리더십 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순위가 발표됐습니다. 44명 중에 41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순위가 낮은 대통령에는 미국을 내전으로 이끌었던 제임스 뷰캐넌과 링컨 암살 이후 대통령을 이어받았으나 최초로 하원에 의해 탄핵됐던 앤드루 존슨, 그리고 지금도 무능함의 상징처럼 거론되는 프랭클린 피어스가 있습니다. 심지어 닉슨 전 대통령도 트럼프보다는 순위가 높은 건데요. 요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당대의 평가에 실시간으로 휘둘려서는 성과를 내는 것도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도 실패하기 쉽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이루어지는 역사의 평가란 당대의 평가와는 달리 비교적 냉철하고 준엄한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순위를 보다가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오랫동안 해보게 되네요. 7월 2일 금요일 허중쇼 출발합니다. 허중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사이먼 앤 가펑클의 아메리카였습니다. 자, 김경철님, 트럼프보다 뒤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세 명이나 있어요. 네, 이 세 사람은 사실 이제 옛날 대통령들이고 가운데 링컨이 껴있어가지고 링컨이랑 비교가 돼서 사실 순위가 낮은 거거든요. 프랭클린 피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쟁 전에, 남북전쟁 훨씬 전에 남쪽과 북쪽이 좀 사이가 안 좋게 되는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한, 제임스 뷰캐넌은 링컨 바로 전이었고 앤드류 존슨은 링컨 바로 다음이었고, 그러니까 좀 비교가 돼가지고 더 좀 박한 것 같습니다. 못하긴 했어요. 한민희님, 야, 저는 가진 것도 남길 것도 없는데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줘야겠네요. 그게 유산 아닌가요? 이게 한국에서는 그 레거시의 의미로서의 유산과 그 에스테이트의 의미로서의 유산이 혼용돼서 사용돼가지고 무슨 재산에 관련된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돈을 물려주는 게, 몰라요, 그게 뭐 중요하겠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8846님, 오늘부터 장마라는데 이래저래 걱정이네요. 그렇죠. 내일부터 이제 비는 올 것 같고 장마 전선 영향은 지금 오늘부터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걸로 아침에 일기예보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7월에 장마라니까 되게 늦은 거잖아요. 원래 6월인데 30몇 년 만에 이렇게 늦은 장마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늦어질까요? 기후변화인가 이것도?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중쇼 홈페이지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선곡 배틀쇼 난세의 가능이 펼쳐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많은 문자 주제 가운데서 난세의 가능에서 소개할 문자 주제 당첨자를 뽑아봤는데요. 오늘 당첨자는 나라의 이름이나 지명이 들어간 노래를 골라주세요 해주신 양명렬님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야심찬 선곡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양명렬님께는 공기 살균기를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 좋은데? 자, 여러분 듣고 싶은 선곡 주제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고요. 당첨된 분께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광고 듣고 김간지 씨 바로 만나볼게요. 매주 금요일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 드러머 김간지 씨의 간, 그리고 저 허지웅의 웅, 이 가능이 펼치는 신나는 선곡 대결 난세의 가능으로 함께합니다. 김간지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간지입니다. 오늘은 선곡 주제 쉬었죠? 아, 정말 쉬었습니다. 나라 이름 혹은 지명 뭐 너무 많아요. 근데 노래 중에 맞아요. 고를 게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심지어 한 지역으로 통일해 왔습니다. 한 지역? 네. 아메리카? 네, 아메리카. 또 이제 그쪽에 노래가 많기 때문에 명곡들이 많아요. 그렇구나. 네. 이 공교롭게도 저는 오늘,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너무 팝송을 많이 했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유럽까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어떤 그 시작으로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초심으로. 예. 저의 오늘 지역은 전부 한국입니다. 오, 아 근데 이 밸런스가 맞네요. 그러니까 딱 맞네. 네, 너무 좋네. 네, 딱딱 맞네. 그러니까 오늘 가요 듣고 합성 듣고 가요 듣고 합성 듣고 네. 이런 순서겠네요.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이게 간지 씨가 선곡 리스트를 빨리 보내 오셔가지고 네. 아, 참 쉬웠나 보다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아 저는데 진짜 딱 보고 아, 나라 지명 어떤 노래를 하지? 그럼 내가 가본 나라로 해볼까 했다가 그냥 한 곳만 생각했었는데 그냥 노래 쫘라락 나왔어요. 저는 그래서 이 주제 너무 좋아서 앞으로 이거 계속 몇 번 할까? 앞으로 그냥 이걸로 한 몇 달 하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명이 나오는 그런 노래들을 고르다 보니까 떠오른 건데 팝송의 네. 경우는 좀 다르긴 한데 네네. 가요의 경우에는 지명이 들어간 노래들이 굉장히 소소한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곡들이 많아요. 아, 그러다 그렇구나. 보니까 지명을 제목에 넣는 거지.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벌어졌던 어떤 굉장히 사소한 일, 사소한 사건, 사소한 생각. 네. 근데 이게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쵸. 네. 가사들도 그렇고 그 노래의 톤의 매너도 그렇고 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마음 편안해지게 하고 뭔가 좀 약간 내려놓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사람이 이제 자기가 머물렀던 곳이나 이제 또 살았던 곳에 대해서 어떤 추억을 얘기할 때가 많잖아요. 거기에 얽혀 있는 어떤 소소한 얘기들을 할 때가 많으니까. 맞아요. 네. 이 지역이라는 지역 같은 거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환경이고 뮤지션들한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영감을 많이 주지. 네. 그게 정말 신기한 게 다 다르잖아요. 사는 맞아요. 곳들에 따라서 분위기들이 다 다르잖아요. 참 인간이란 정말 환경의 동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특히 창작자들은 환경의 영향 진짜 많이 받아서 정말로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스티븐 킹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이제 장르는 음악이 아니라 소설이지만 네네네. 스티븐 킹은 자기가 이제 살았던 어린 시절에 살았던 동네를 주요 무대로 해서 네.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주구장창 거의 대부분의 소설이 거기서 벌어지거든요. 네네. 메인주의 캐슬락이라는 동네를 이제 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저 잘 모르는데 거기 암울한가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미저리도 그 동네고 그 영화로도 나왔던 네네네. 그것도 그 동네고 네네. 돌로레스 클레이븐도 그 동네고 쇼생크 탈출도 그 동네고 그러니까 온갖 모든 사건이 다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그 환경이 만든 거였군요. 저는 스티븐 킹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의 상상력은 얼마나 그 어떤 이런 공포와 미스테리에 그렇죠. 집중이 되어 있나. 이게 환경이 만든 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자기가 처해 있던 환경 이런 게 네네.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선곡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 선곡은 말씀드린 대로 가요입니다. 가요. 자, 첫 번째 선율 들으면 바로 이 노래 너무 좋아. 네. 라는 마음이 드는 자 동물원의 해화동입니다. 좋네요. 88년도에 나온 노래고요. 같은 해에 1집이 나왔었는데 네. 예상외로 반응이 너무 좋아서 2집을 바로 만들었어요. 이게 되네. 그래서 바로 만들었어. 흘러. 그 원래 제가 알기로도 이 동물원 분들이 예. 두 분이서 예. 사실 음악을 이렇게 전업을 할 생각이 없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동물원 밴드가 근데 다 저기 사회인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야구로 따지면 사회인 야구단 네, 맞아요. 예, 그런 거죠. 네. 이 곡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소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네. 있고 그래서 이 집의 타이틀곡이 그 흐린 가을 하늘의 편지를 써 네네네네. 김광석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네. 노래이기도 하고 근데 이게 너무 소소하고 이게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풋풋하고 실질적인 감성을 이야기하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너무 아마추어리즘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여기 뛰어들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네네. 그래서 이 앨범을 마지막으로 김광석 씨는 따로 나와서 전업 가수를 하기 시작했죠. 네. 이때까지는 이제 동물원 네네. 소속이었고 그래서 이제 김광석 씨의 정말 그 풋풋한 목소리를 들어볼 수 있는 곡이기도 하고 네. 저 이 노래 감성이 너무 좋아요. 아니 그게 또 해화동이라는 데가 좀 지금은 약간 좀 번잡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제 기억에는 풋풋했거든요. 소소하고 고즈넉한 느낌도 있고 네네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어떤 예술의 공간이었었고 마로니의 공간 맞아요. 그래요. 자 동물원의 해화동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함께 쭉 들어보시죠. 어릴 적
청취자 홍소희님이 김상기님 본인 건물 2층에 직접 운영하는 병원 그리고 지하실에 음악실이 있어서 공연도 하고 꿈같은 인생 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몇 번 공연 놀러 갔었는데 맥주도 제공해 주시고 완전 좋았어요 해주시네요. 이야 나도 가보고 싶다. 정말 꿈같은 인생인 것 같습니다. 최고다. 네, 정말. 병원 운영하다가 네. 가끔 이제 이게 공연도 하러. 하시고 네. 야 너무 좋다. 자 다니시던 그런 인생을 저도 그 의사의 꿈을 예. 키워나가야 되겠습니다. 가진 씨 네. 이어지는 곡 아예 좋은 노래 나오네요. 너무 좋죠. 이거 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I'm an alien. 네. I'm an alien. 그거는 처음 듣고 정말 에얼리언이고 외계 공포에 대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네. I'm an alien. 하지만 일리갈 에얼리언이라고 네. 킹스맨의 유명한 대사가 이 노래가 다 나오죠. 예. Manor makes kings.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스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더 폴리스에서 활동을 했었던 베이시스트고 그렇습니다. 네.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 오늘 저의 선곡은 뉴욕에 초점을 맞췄어요. 오. 네. 왜냐면 뉴욕에 관련된 노래가 너무 많은데 오. 이 노래들이 다 공통된 감성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다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 감상 포인트를 주로 이제 청취자분들이랑 같이 한번 공감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가져왔고 이 노래는 어떤 이방인의 감성 그렇죠. 낯선 도시에 맞아요. 나 혼자 진짜 흡사 나오는 외계인 같이 느껴지는 그죠. 우리가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외국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 예, 여기 그 혹시 혼동하실까봐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말하는 에일리언은 이제 외계인이 아니라 이방인 예, 이방인이라는 의미로 이방인. 사용되고 네. 있습니다. 예. 그 이 영국이랑 미국에서의 서로 생각하는 예. 모습들이 좀 있잖아요. 예, 영국은 예, 예. 우리는 신사의 나라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약간 뉴욕은 뭔가 너무 온갖 것들이 다 모여있어서 정신이 없다라는 저는 스팅이 이 잉글리시맨 인 뉴욕에서도 자기는 잉글리시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뭐 그때 당시에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했지만 난 뉴욕에 와서 피자를 먹지 않고 피시앤칩스를 먹겠다 맞아요 나는 너희들과는 다르게 난 신사다 자신의 어떤 신사스러움을 강조하는 모습이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아 이게 약간 좀 거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뉴욕 사람들에게는 근데 거기 뭐 미국이란 나라 전체가 다 이방인으로 모여서 만들어진 맞아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뭐 딱히 또 그런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일단 시작으로 뉴욕 3부작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좋은 시작입니다 네. 스팅의 잉글리시맨 인 뉴욕 듣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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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쇼 자 출발합니다 허중 씨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난세의 가능은 나라 이름이나 지명이 들어간 노래로 선곡을 해서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1부에서 제가 해화동, 동물원의 네. 해화동 네. 그리고 간지 씨가 잉글리시맨 인 뉴욕 네. 스팅의 노래 스팅 목소리 참 어쩜 그럴까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그거 아세요? 스팅이 이제 베이시스트였는데 예. 영국에서 돈을 두 번째로 많이 번 베이시스트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야? 폴 맥카트니. 폴 맥카트니. 그러네. 폴 맥카트니도 베이스구나. 네, 맞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베이스라고 생각 안 했지? 베이스라고 생각을 못 하죠. 왜냐면 이제 이 사람들은 먼저 자신의 솔로로서 굉장히 아이덴티티가 그렇죠. 부각되니까. 그래서 사실 베이시스트로서는 의미가 없고 그냥 음악가로서 굉장히 그래. 많이 본 사람들이 그래. 네. 갑자기 깨달음이 있다고 네. 그래요. 그렇구나. 그랬다고 합니다. 스팅 노래 다 좋지만 잉글리시맨 잉글리시만 인 뉴욕 아 너무 좋아요. 아 그 뉴욕에서 부르는 라이브 영상인데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면은 아 저렇게 신사란 저런 거구나. 굉장히 정갈하게. 섹시해. 네. 정장은 또 안 입어요. 근데. 네. 와이셔츠만 입고.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선곡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다 한국으로 골라왔다고 말씀드렸죠. 이 노래 오늘 오랜만에 들으시면은 너무 반가워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저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이 노래 너무 좋지. 네. 자, 브라운 아이즈의 비 오는 압구정입니다. 자, 2001년도에 윤건 씨가 나올 씨를 객원 보컬로 영입을 하면서 결성된 그룹이고요. 네네.
데뷔 앨범이 이것도 아까 동물원에 비슷한 것 같아. 갑자기 너무 잘 된 거야. 생각보다 너무 잘 된 거야. 벌써 1년이 너무 잘 됐었죠. 맞아요. 네. 브라운 아이즈 1집은 공연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맞아요. 공연을 한 번도 안 했는데 70만 장을 팔았어요. 아 정말. 지금은 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맞아요. 네. 자, 이 노래 2집 수록곡이고요. 네. 윤건 씨가 작사 작곡 편곡한 노래고 노래가 은근히 짧아서요. 제 말 줄이고 쭉 들어볼 텐데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제가 이 가수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저번 주에 선곡을 하셨었죠. 아, 저는 빌리 조엘. 예. 빌리 조엘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가져왔습니다. 아, 빌리 조엘. 빌리 조엘. 저는 이 노래를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요? 뉴욕커예요? 아니요, 이 앞에 피아노를 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지금 나오는 이 부분을. 아 맞다, 간지 씨도 피아노 치시죠? 네네. 드러머가 웬 피아노? 그 뭐 음악은 어쨌든 다 같은 길로 통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예. 네. 어. 그래서 이 빌리 조엘 피아노 치는 모습에 저는 너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피아노를 너무 잘 치거든요. 원래 피아니스트였으니까 빌리 조엘이. 맞아 맞아. 네.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공연하시는 영상을 좀 찾아보는데 이 노래가 은근히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그 노래방에서 키 낮춘다 그러죠? 예. 키를 낮춰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 본인도 네, 좀 대단한 됐으니까. 게 이 피아노를 키를 낮추면 피아니스트한테 키를 낮춘다는 게 정말 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생각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것도 그냥 아예 그냥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딱 키 낮춰가지고 계산이 이렇게 그냥 실시간으로 되는 건가? 뭐 그렇게 연습도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빌리 조엘은 정말 너무너무 싱어송라이터 부럽지 않나. 이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는 이 노래가 이제 빌리 조엘이 캘리포니아에서 잠깐 살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이 뉴욕이래요. 예. 그래서 다시 뉴욕을 그리워하며 돌아가면서 쓴 노래라고 하는데. 멋있다. 네. 고향이 뉴욕이야. 네, 저희는 고향은 뉴욕이 아니지만 나의 삶은 고향은 뉴욕이라네. 네. 알겠습니다. 빌리저의 이 코너에서 참 많이 소개했었는데 네. 이 노래는 제가 소개한 적이 없네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잘 됐네요. 빌리저의 뉴욕 스테이트 오브 마인드 계속 듣겠습니다. 아 빌리 조엘. 언제도 빌리 조엘만 따로 빼가지고 주제로 그냥 들어가고 싶다. 너무너무 좋아요. 빌리 조엘 너무 좋아요. 네. 자 제가 첫 번째 선곡 해바동이 중구였고요. 네. 두 번째 선곡 비오는 압구정이 이제 강남구였으니까요. 네. 다시 중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 네. 자 5월에 종로에서 라는 곡이고요. 이 곡 이게 아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하는 유명한 곡인데 또 네. 모르는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93년도에 나왔던 네네. 곡이고요. 이 밴드도 이제 93년도에 결성된 밴드고 올이란 밴드가 근데 1집에 이 노래가 제일 유명하고 네. 그 이후로 이제 활동을 잘 안 해가지고 이어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생소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고 네네. 근데 이후에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노래를 커버를 했고요. 네.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삽입곡으로 많이 쓰였어요. 그런 그 이 뭐 이렇게 옛날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요. 네네. 복고 드라마들. 네네. 그런 드라마들에서 많이 삽입이 됐던 곡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곡이고 뭐 또 오늘 기회로 또 새로 이 노래 들으신 분들이 더 사랑해 주셨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노래 진짜 좋아요. 5월의 종로에서 들어보시죠. 아 나는 내가 선곡하고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 들으니까 알았어요. 이게 네. 이 노래 그 뒤에 이제 다른 가수들이 커버한 건 라디오에서 자주 들리는데 맞아요 맞아요. 이 원곡은 자주 안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러게요. 라디오에서 네. 잘 들었습니다. 잘 자, 들었습니다. 이어지는 간지 씨 선곡. 네 오늘 뉴욕 3부작 마지막이네요. 네. 아 굉장히 짧은 시간에 3부작이 끝나네요. 네 3부작이 굉장히 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짧게 짧게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엘리샤 키스의 Empire State of Mind. 엘리샤 키스. 네 이게 사실은 원래 제이지의 피처링으로 엘리샤 키스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후렴구에 뉴욕을 굉장히 열창을 하는 노래입니다. 아, 뉴욕. 맞아요. 맞아요. 뉴욕. 뉴욕.
그 약간 좀 주정뱅이 스타일이죠. 뉴욕에 술 취하신 분이. 내가 뉴욕커라는 게 너무 좋아서 네. 부른 노래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오, 뉴욕. 네. 나는 뉴욕이다 지금. 네. 여러분들도 자기 지명을 넣어서 불러보시면은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부천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자신의 도시를 굉장히 네. 애정하는 노래입니다. 아~ 네, 원래는 이제 원곡인 제이지 버전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예. 그 이제 래퍼잖아요. 너무 뭐 자기 막 약을 불법으로 팔고 막 이런 어떤 그런 가사가 이제 방송으로는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네 아유 다시 이제 뭐 방송인 다 됐어요. 네 예. 그래서 저도 사실 골랐다가 이제 다시 제가 아, 그래요? 비니님의 제재를 받아가지고 아, 한번 까인 거군요. 네네 한번 물러났다가 그래서 예. 이제 제이지는 빼버린 알리샤 키스 버전이 전 좋아요. 맞아요 이 예. 버전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걸로 이제 여러분들 다들 자신의 지역을 사랑하고 자신의 환경을 사랑하는 뉴욕을 거울로 빗대서 자신의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치자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3부작에서 마치겠습니다. 아, 이게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알리샤 키스가 부르는 미국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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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노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요. 자, 알리샤 키스의 Empire State of Mind 파트 2 듣겠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1928님 그리고 허나니님 외에 많은 분들이 청해 주신 곡이에요. 명곡이죠. 네. 명곡입니다. 최백호 선생님의 부산에 가면,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 들으면서 저랑 김간지 씨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 김간지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나를 반겼던 그 부산 여가부